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땀을 얼마나 흘리시나요?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변, 소변, 땀, 이 세 가지 분비물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반드시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땀인데요. 오늘은 땀으로 건강 상태를 살피는 팁을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. 사람이요, 땀을 흘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? 체온 때문이에요. 날씨가 더워지거나 우리가 막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또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이때 땀을 흘리게 되죠. 땀을 흘리면 열이 방출되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거나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들은 땀을 더 많이 흘릴 것이고 반대로 추위를 많이 타거나 체질적으로 좀 냉한 분들은 땀을 덜 흘릴 수 있어요.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비정상적인 땀이 있어요. 우리 몸속에 신부열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땀이 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땀을 흘리면서도 이 몸이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갑게 느껴지고요. 이것을 우리는 식은땀이라고 합니다. 한의학에서는 이 식은땀을 자한이라고 하는데 이 자한증은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없으면서 기운도 없고 또 심지어는 숨이 찬 증상이 동반이 되기도 해요. 자한증은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전기가 소진이 되면서 이 피부 표면에 땀구멍을 열고 닫을 힘도 없을 정도로 기가 약해졌을 때 발생합니다. 땀이 줄줄이 새면서 기운도 더 새어 나가고요. 또 기초 체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방치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운동도 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셔야 해요. 우리가 경계해야 할또 다른 땀은요. 밤에 나는 땀입니다. 한의학에선 이를 밤사이에 도둑처럼 몰래 난다라고 해서 도안이라고 하는데요.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이 자고 일어났는데 이 머리와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또 옷이 젖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 몸속에 물과 진액을 수렴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나는 땀입니다. 폐에 있는 진액이 땀으로 다 새어나가면요. 이렇게 마른 기침을 하게 되고 또 신장이나 골수의 진액이 새나가면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나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자한증보다는 약간 더 위중한 상태인데요. 이때는 수렴하는 작용이 강한 오미자를 우려낸 오미자 순화, 오미자 차가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는 식사를 할때 머리에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나는 식한증이 있습니다. 막 땀이 비 오듯 쏟아져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죠. 보통은 이 위장 기능이 과하게 항진되어 있는 위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땀인데요. 체질적으로 위혈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평상시보다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위장병이나 또 역류성 식도염, 그리고 당뇨와도 연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. 여러 가지 땀 중에서 가장 식습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. 위장을 뜨겁게 만드는 얼큰하고 매운 탕이나 또 생강이나 마늘 같은 향신료를 피해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식사는 식후에 갈증이 나지 않게 꼭 담백하게 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남성분들께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. 이 음낭 밑이 축축하게 땀이 차서 불편한 낭습증이 있습니다. 이 음낭 땀은 몸 안에 정혈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거나 노화나 또 과로로 신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또 비만 등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신장 기능이 약하다는 것은 양기가 부족하다는 말인데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의역을 해보면 부신 기능의 약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음낭이 축축하면 정력에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그게 아니고요.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또 정력이 떨어지는 신호로서 음낭땀이 날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확히 어떤 원인 때문인지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에 맞게 생활 습관을 바꿔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
갑상선이나 또 당뇨, 폐질환 같은 질환 때문에 비정상적인 땀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런 불균형들의 과정에서 땀이 생기고 이것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 이런 질환들로 발전하기도 합니다. 자, 헛땀을 흘리면은요, 뭐 면역력에 좋은 보약이나 영양제를 먹어도 당연히 그 효과가 떨어지겠죠.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평상시에 뭐 대변, 소변과 함께 땀의 변화도 잘 살펴서 건강을 챙기셨으면 합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 내용도 놓치지 마세요.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.